중구입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동주여고 농구팀 체육관과 남성여고 배구팀 체육관에서 각각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영주 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 우체국 118명 우편 택배 집배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나눔 실천 주민을 표창하는 2016년 나눔 천사의 날 대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해운대 바다 기찻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가치 있는 발걸음, 함께함을 즐겨라를 모토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금성구입니다.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대학교수 체험 행사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하네요.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전국 종합 3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지진 대비 부산 소방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실시했어요 하셨는데요. 특수구조단에서 지진 및 테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사고 대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119 구조대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저소득층 주택화재 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반여 119 안전센터는 소방시설 250개를 지원하고 주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교육과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치후원금 안내와 사전투표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이용 기부의 편의성을 안내하는 등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왕비의 잔치 1일 왕비 체험 행사가 열렸답니다 하셨는데요. 한류 상설 공연 왕비의 잔치 1일 왕비 체험 프로모션 당신이 바로 왕비를 4주 동안 4회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입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상세 내용 교육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링크 사업단이 학생 해외 현장 실습 체험 발표회를 개최했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영어교육과 유재분 교수가 영미 청소년 문학 새로 읽기를 출간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외국인 학생 퀴즈쇼 레인보우 벨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대에 초청돼서 유학 중인 외국인 교환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쇼인 도전 레인보우 벨이 열렸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2016 무척산 기도원 정기 산상 기도회를 가졌다고 소식 전해주셨네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안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40라운드 경기 치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10일 오후 7시 30분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안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40라운드를 치렀다고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18세 이하, 15세 이하 유스팀들 4강 진출, 뛰어난 경기력에 응원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중구입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동주여고 농구팀 체육관과 남성여고 배구팀 체육관에서 각각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영주 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 우체국 118명 우편 택배 집배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나눔 실천 주민을 표창하는 2016년 나눔 천사의 날 대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해운대 바다 기찻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가치 있는 발걸음, 함께함을 즐겨라를 모토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대학교수 체험 행사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하네요.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전국 종합 3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지진 대비 부산 소방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실시했어요 하셨는데요. 특수구조단에서 지진 및 테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사고 대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119 구조대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저소득층 주택화재 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반여 119 안전센터는 소방시설 250개를 지원하고 주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교육과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치 후원금 안내와 사전투표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이용 기부의 편의성을 안내하는 등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국립 부산국악원입니다. 왕비의 잔치 1일 왕비체험 행사가 열렸답니다 하셨는데요.
한류 상설 공연 왕비의 잔치 1일 왕비 체험 프로모션 당신이 바로 왕비를 4주 동안 4회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입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상세 내용 교육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링크 사업단이 학생 해외 현장 실습 체험 발표회를 개최했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영어교육과 유재분 교수가 영미 청소년 문학 새로 읽기를 출간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외국인 학생 퀴즈쇼 레인보우 벨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대에 초청돼서 유학 중인 외국인 교환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쇼인 도전 레인보우 벨이 열렸다고 합니다.